인천 월미도에서 영종도를 거쳐 배를 두 번 갈아타면 작은 섬 시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다리를 건너 한참을 들어가야 한적한 섬 마을 신도 1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 객지로 떠나간 섬마을엔 견견한 말벗 하나 없이 외롭게 고향 땅을 지키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방희 할아버지도 그런 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몇 해 전 시름시름 앓던 부인마저 세상을 떠난 후 이방희 할아버지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덕아, 나는 요즘에 입맛이 없어 죽겠구나. 아휴, 니라도 밥 많이 먹어라. 이렇게 살면서 그저 저 병이 나서 아팠을 때, 병 났을 때 하고 또 이 정초나 또 그 난날 잊어버리지 말라고 생일날 하고 그때가 안 오면은 제일 서글플 점이 있고 참 외로운 점이 있어요. 아니 왜 그래? 애한테 돌아왔는데요. 어. 빨리 와보세요. 아 우리 애가? 네. 에? 왜 그래? 가지! 아침은 저 아침은 잤었어요? 예. 여보세요? 네 아버지 저예요. 아 그래 너냐? 아, 그 날도 더운데 고생이 아주 많지. 아이 고생이 나죠. 아버지 좀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 나야 뭐 이 늙은 게 건강한 게 탈이지. 아이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편안히 잘 지내도록 해라. 응 그래. 그럼 들어가거라. 아 형님 오랜만에 한잔 먹어드리니까 기분 좋으시지? 아니 매번 이렇게 신세만 져서 미안하네. 아이 뭔 별 말씀 그러세요. 저 지금 인천에 버리러 나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어, 그 뭐 별로 필요한 게 없구만. 그럼 그만 잘 갔다 오게나. 네.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운을 차린 이방희 할아버지는 소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동안 내버려두었던 호박밭에 잡초가 무성했던 것입니다. 잡초를 베어내면서 한편으론 자식들 생각에 잠겨있던 이방희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 유난히 자주 나타나는 살모사가 곁으로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까끄먹이래 가시 찔리는 거 뭐냐 까끄먹이래 난 뭐 가시가 찔리는 줄 알고서 이렇게 아 이건 개미가 이건 그냥 매달려 올려잖아 새카만 거야 그래가지고서 물고서 떨어지질 않더라고. 그 뱀을 놓치면 안 된대요. 놓치면 얼룩 낳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그 뱀을 잡아야 좀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잡아가지고서 죽여서 땅에다 그냥 묻어놓거든. 아니, 뱀을 땅에 묻느라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독이 손등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방희 할아버지의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고,
왜 놓쳤지? 에? 사람들이 모두 덜에 나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야, 교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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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아무도 없지. 다들 어디 갔을까? 거기서 저 무슨 차 같은 거 있으면은 타려고 그랬는데 차도 없고 또 이 버스도 그저 시간이 안 되고. 보건소까지의 거리는 못 잡아도 4km.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의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보건소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뱀이 물려가지고 무슨 이 살이 썩어 들어간다든가 뭐 손발을 못 쓰게 된다면 또 혼자 사는 좀 이제 형편으로 일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그런 걱정도 되고. 설모사에 물린 상처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가야 했던 이방의 할아버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위에서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한 시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독은 빠르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독이 많이 퍼지는 게비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자 포타딘 갖고 오세요. 포타딘 담으시고. 뱀에 물린 즉시 바다에 있을 응급처치였습니다. 뒤늦게 독을 빼낸다고 해도 워낙 상처가 커진 뒤라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상처를 보니까 인천에 있는 병원에 빨리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인천이요? 몇 시간이 어떻게 되죠? 두 시간 후에나 받을 텐데요. 두 시간 후에요? 그럼 안 되는데, 빨리 나가셔야 되는데. 119에 연락하는 분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빨리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죠. 119요? 현재 시간 긴급 환자 우선 출동.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인천 가서 큰 예. 병원에 가서 처치받으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여기에서는 자녀분들은 전부 객지에 나가서 살고 노인분들이 이제 남은 농사 농지를 조금씩 갖고 가면서 사시는데 거의 노인 부부 7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따라갈 보호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 보호자 역할을 할 때가 많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항공대는 5분 만에 이방의 할아버지가 대기하고 있는 시도 매립지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사에 물린 후 1시간 이상이나 걸어서 보건소까지 왔기 때문에 독이 이미 팔 전체로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항공대에서 준비한 산소소생기, 압박붕대, 부목 등을 이용하여 더 이상 독이 퍼지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계속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방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병원들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의 응급상식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처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다시 건강을 찾은 이방희 할아버지. 보름 올리고들 나가서 이제 노동벌이들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파이머는 혼자 자라 들어갈 때도 쓸쓸하고 또 외롭고 또 무슨 저 일 같은 거 흘리고 그럴 적에도 자식들 생각이 좀 날 때가 있고. 하지만 쓸쓸함 정도는 가슴에 접어들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방희 할아버지는 더욱 건강하게 여성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는 뱀이 동면을 하기 위하여 많은 영양분을 비축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독성이 강합니다. 이렇게 독성이 강한 뱀에 물렸을 때에는 신속히 병원으로 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병원이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독성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10cm 정도 위를 끈으로 묶고 소독한 칼로 절개 후 30분 이상 그 독을 빨아내야 합니다.